이 연예인병이라고 알려진 공황장애는 꼭 연예인병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께서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통상적으로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걸 저희가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근두근 거리고 갑자기 막 숨이 막히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손발이 저리고 지금 당장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동반되거든요. 그런 공황 발작이 특정 상황이나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뭐 돌발적으로 자꾸 반복된다면 우리는 통상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렵겠죠. 2021년도, 네. 즉 2년 전이죠. 2년 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본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우와. 20만 명이 넘어섰고요. 20만 명이 넘어섰고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 6년간 2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서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과 질환 중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료실 오자마자 저 공황장애예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흔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이 공황장애,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인 공황발작은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들이 예, 일생 중에 경험을 하게 될까요? 10명 중에 5명은 그래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네네네. 정답입니까? 아, 정답과 유사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정답이 이미 정답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는 거는 불안하지 말고 들어가. 아, 지금 공황 올 것 같은데. 유나 씨는 5명이라고 했는데 네. 저는 10명 중에 10명이 다 겪었는데 이 중에 인지를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우와. 우와. 100% 정답. 100% 정답. 우와. 정말 100%. 제가 멘트를 적어온 거를 정확하게 다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통계상 잡혀 있는 우리가 공황 발작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은 한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수에서 내가 공황 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나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에는 증상이 안 생기니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황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뭐 체했나? 네, 맞아요. 네. 혹은 아, 내 몸이 갑자기 컨디션이 뭐가 안 좋나? 네. 피곤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합하면은 70%가 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황 발작, 공황 증상은 우리가 이게 공황 증상인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도 공황 발작의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실제로 약을 먹은 적도 과거에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공황 발작은 제가 공황 발작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 그때가 공황발작이었구나를 알게 됐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 초반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짝사랑의 문제야. 짝사랑이. 지역이 달라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저녁 식사 한번 하자. 네. 네. 해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얼마나 이게 데이트 같겠어요. 네. 아, 그것도 설레죠. 그렇게 해서 인사동에서 밥을 잘 먹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거죠. 지하철을 타고 딱 가는데 헤어지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면서 막 호흡이 가쁘고 막 식은땀이 막 비 올 듯이 쏟아지면서 제 얼굴이 완전 창백해진 거예요. 어머. 저는 그때 저녁을 잘못 먹고 체한 줄 알았어요. 일단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나 잠깐 화장실도 좀 갈 겸 밖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하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한 10분 정도를 있었는데 네. 좋아지는 거죠. 오. 멀쩡히 좋아졌어요. 아, 잠깐 체했었나 보다. 근데 이게 진짜 체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한 거라면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15분 있다가 좋아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죠. 안 되죠. 네. 이건 그때 당시에 공황 발작이 저한테 왔던 거.
혹시 유사한 증상을 또 경험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많죠. 제가 작년에 방송을 할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는 막 시원한 냉방이 엄청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온도에 민감하니까 근데 코 안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조여들면서 갑자기 과호흡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면서 얼굴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녹화 중단을 하고 대기실에서 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공황 증세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알레르기 비염하고 연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몸에 큰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나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발현되는 증상이 몸의 증상이잖아요. 네. 네, 숨이 가쁘고 두근두근 거리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황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신과를 먼저 가지 않아요. 그러네. 대부분 응급실이나 내과를 먼저 가죠.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어요. 네. 그럼 그제서야 거기에 있는 응급실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이 아 이거는 공황장애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첫 예능 나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코미디 외 장르를 나갔을 때 그 연차의 선배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레 제가 막 겁먹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명치가 어마어마하게 아팠던 걸로 그리고 막 진짜 식은땀도 말씀하신 대로 막 그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날 감기인가? 감기 기운인가? 네. 약간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컨디션만 안 좋고 네, 네. 그런 생각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이란 게 있죠. 네. 그 익숙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네. 그러면 불안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하죠. 맞아요, 조급해지고 맞아요. 압박감도 맞습니다. 가집니다. 그 선배님이 누구였냐면 정말 그 바짝 독이 오른 김구라씨였어요. 아~ 얼마나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너무 좋은 형님인데 그 형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겁먹고 네.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우리랑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나로 하여금 공황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이었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저에게 지금 이 공간은 그런 공황장애를 유발하기에 아주 적합한 네. 불만 딱 붙이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공황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라는 거죠. 뭘까 대체? 공황 증상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불안, 네. 정신적인 영역이 신체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두근거리고 숨 막히고 저리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다양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어요. 교감신경계는 긴장모드, 전투모드,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준비태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근육도 긴장돼 있고 신경계도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굳이 내가 전투모드일 때 소화를 잘 시킬 필요는 없죠. 네. 전투하면서 뭘 먹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오히려 약간 셧다운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완전 반대 상황이에요. 이완돼 있고 휴식하는 상황. 그때는 이제 몸도 늘어지고 심장도 편안히 뛰고 그때는 이제 먹었던 음식도 소화시키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딱 공황증상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이 전투 모드가 우리가 긴장돼 있고 뭔가 저처럼 지금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고 있을 때 공황 증상이 가볍게 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편안한 일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치 무슨 전쟁이 터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때 공황 발작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공황 장애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좀 받으셔야겠죠. 진료가 아닌 영역에서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황을 자극하는 그 환경을 피하려고 하셔야 돼요. 가끔 정말 공황장애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마사지실에 가가지고 누워 있으면 예, 공황장애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피부 마사지를 안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나는 나약한 게 싫어. 피부 마사지실에서 이 공황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걸 극복할 거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황 증상이 계속 와요. 갈 때마다 와요. 예, 왜냐하면 내가 불편감으로 기억되잖아요. 이걸 조건화라고 얘기하거든요. 파블로프의 개실험 보면은 종 딸랑딸랑 흔들면은 밥 주면은 종만 흔들어도 침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피부 미용실만 가면은 공황장애가 오죠.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와요. 들어가지 않아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맞서 싸우시려고 하면 그 증상도 악화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네. 그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게 부적이에요. 네? 샤머니즘에 기대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앞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무속인이야? 무당이야? 싶으시겠죠. 이 부적은 정신과 안에서는 필요시약이에요. 내가 증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약.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불안에 의해서 자극되는데요. 대표적인 불안은 예기 불안이에요. 나에게 공황 발작이 생길지도 몰라라는 그 불안이 공황 증상을 자극하고 다시금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 예기 불안을 잠재워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필요시약, 부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 20분을 10명 10명 나눠서 A그룹,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그룹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이제부터 실험을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가실 텐데 이런 램프에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그 방 안으로 유입될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환경이 되면 공황장애가 살짝 유발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좀 갑갑하거든요. 이 갑갑함이 공황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의자 옆에 버튼이 있으니까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다시 끊기게 되고 정상적인 공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B그룹에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옆에 버튼이 없어요. A그룹과 B그룹 중에 어떤 그룹에서 공황장애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까요? B요. 당연히 B그룹이죠. 네. 네. 근데 여기에 이 실험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A그룹에 있는 그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와. 아, 이걸로 내가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면서 나의 공황장애를 막을 수 있어. 그 믿음이 예기 불안을 막아준 거예요.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 거네요. 아, 그러네.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양모인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게 하면서 학대한 걸로 기소가 됐는데요. B군은 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학교도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16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는 등으로 학대를 했죠. 사망 당시에 이 B군은 키가 148kg에 몸무게는 29.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이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이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 A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그 의붓 아들을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듯이 꾸며내고 SNS상으로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막상 뒤에서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참 특이한 점은 이 B군의 친모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의붓 어머니는
친모가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에 격분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이 의붓 어머니가 자기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너가 데려가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얘는 내가 키울 때 가장 행복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의붓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거짓된 자기를 채워넣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 인천 학대 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자기애성 성격과 이 아들의 의존성 성격은 정말 비극적인 형태로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빠 보이죠. 병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불안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비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불안이 있어야지 서로서로를 맞추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불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신경 안 쓰면서 충동적으로 스스럼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뭐 동공이 커지거나 뭐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해요.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압해요. 억압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신의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천 그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계모가 그냥 본인 스스로의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한 불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내가 그 불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면 굳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게 학대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정신종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암은 예전의 암이랑 상당히 달라졌어요. 암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약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저희가 정신의학 용어에서는 뭐 회복탄력성이나 심지어 외상성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불안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내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막 씨름을 하거나 불안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